달걀이 먼저 나왔을까, 닭이 먼저 나왔을까? 라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보다 한 차원 더 깊은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DNA가 먼저인가, 단백질이 먼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단백질과 DNA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이나 세포 등의 구성 성분입니다. 또한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으로 생체 내 화학 반응과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운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병원체에 대항하는 방어 작용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물을 제외한 세포 무게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생물 종류에 따라서 각 세포에는 수천 혹은 수만 가지의 단백질 종류가 존재합니다. DNA는 단백질을 만드는 암으로 된 정보입니다.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DNA보다 단백질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순서는 DNA 정보에 근거합니다. 아미노산이 아무렇게나 정렬한다고 단백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위성의 설계도가 있듯이 DNA 안에 있는 설계도와 같은 암호대로 아미노산이 정렬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고 정보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또한 암호화된 정보를 읽고 번역하고 작동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DNA 없이 단백질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DNA가 단백질보다 먼저 존재했을까요? 이 또한 그럴 수 없습니다. 문제는 DNA의 정보에 맞춰 단백질을 생산하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DNA의 정보를 읽는 일, 이 정보를 RNA로 복사해내는 일, 이 복사된 정보를 읽고 원래 DNA가 지시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도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능을 가진 단백질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DNA는 아무 의미도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백질이 먼저 있어야 DNA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DNA가 먼저일까요? 단백질이 먼저일까요? 정답은 둘 다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이 둘의 관계입니다. DNA는 단백질이 필요하고 단백질은 DNA 설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엄청난 것이 한꺼번에 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진화론자들은 정보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가 계속 타이핑을 치다 보면 의미가 있는 단어가 생겨날 수 있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수억 년 동안 계속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문장도 만들어지고 책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의미를 가진 DNA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듯한 궤변이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숭이가 무작위로 타이핑을 하여 우연히 백과사전을 썼다 해도 이 백과사전을 읽을 줄 모르는 원숭이에게는 아무 정보도 아닙니다. 이미 그 백과사전을 읽을 수 있는 존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체의 DNA 정보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단백질과 DNA의 관계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세포의 수많은 부분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지성을 가진 존재가 세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바른 관찰과 과학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